딱 내가 이거 먹고 났을 때 생각난 연예인이 조진웅이었어. 강렬하게 보이는데 부드러워. 멜로도 어울려. 위스키계 조진웅. 안녕하세요. 첫 위스키 콜라보 제의가 들어와서 위스키만 제공받고 리뷰하는 영상입니다.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네터잭 아이리시 위스키고 총 4병 제공을 받았고 일반 버전, CS 버전 이렇게 있어. 뚜따 한 거랑 에어리 한 걸 비교를 해볼 거야. 아이리시 위스키 마셔봤어? 아니. 제임슨. 뭘 같이 타 먹었지 원액만 먹어본 적은 없어. 보통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의 특징이 부드럽다, 밍밍하다. 3중 중류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. 중류를 많이 할수록 좀 부드러워져. 근데 얘는 좀 다르게 일반 아이리시 위스키의 특징인 3중 중류와 함께 미국 버번 위스키의 특징을 더했어. 원래 몰트만을 가지고 만드는데 옥수수 80%, 몰트 20% 이렇게 사용을 한 거야. 아이리시 위스키의 전통적인 방식인 엑스버번 배럴의 숙성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미국 버번 위스키의 특징인 버진 아메리칸 오크의 마무리 숙성을 한 그런 위스키야. 미국 버번 위스키 어때? 좀 타격감 있고 파이시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. 그걸 좀 더한 거지. 신박한 맛으로 탄생한 아이리시 위스키다. 따따단. 네터잭 아이리시 기본 버전. 단점. 정말 뜯기 어렵다. 천사들이 가져가기 힘들게 돼 있다. 진짜 안 뜯어져. 미니랜드. 화다닥. 오. 구수한 냄새. 버번 특유의 구수한 냄새. 어, 밀키한 뭔가 그런 향이 있어. 난 이제 원픽이야 이게 진짜. 광고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로. 먹은 그 양을 보면 알 수 있잖아. 저 혼자 나 혼자 거의 다 먹었잖아. 사실 저희가 에어링 용으로 못 참고 제가 홀짝홀짝 다 마셨어요. 이제 좀 이제 뚜따한 거랑 에어링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. 에어링 해볼게요. 4일밖에 안 지났는데. 30일. 먹을 때마다 맛있어. 아 근데 솔직히 풍미가 많진 않은데 위린인 나한테는 나쁜 맛이 아니라 위스키 처음 먹어본 사람한테는 이게 최고다. 부드러워서요? 어 부드럽고 위스키 내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싫어하는 이유가 나무 냄새랑 타이어 냄새 막 그런 것 때문에 싫다고 하는데 그런 거슬리는 냄새가 없는 것 같아. 바닐라향 좀 좋게 나. 홀짝홀짝 먹기 너무 좋더라고. 목 넘김이 스파이시함이 있어. 근데 엄청 약한 것 같아 그건. 그래서 내 친구가 위스키 맛없다고 했는데 걔 이거 맛있다고 할 거야. 먹어볼까? 4일 정도야. 아 확실히 향이 더 잘 난다. 오, 큰 차이를 모르겠어. 이거 뚜따한 건 살짝 밍밍해. 근데 에어링 하니까 타격감이 있어서 훨씬 재미가 있네 먹는 게. 진짜 위린이를 위한 위스키다 요거는. 남편이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아내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입문시키고 싶은 거야. 그때 이제 요거를 딱 추천해주면 어? 먹을만한데? 이러면서 점점 이제 위스키의 맛을 알아가는 거지. 딱 그런 단계에 좋은 위스키인 것 같아. CS 다 먹어볼까? 그 전에 1000명 얼마 안 남았어. 534명이나 남았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1000명 이벤트는 좀 푸짐하게 할 거지. 구독 나쁘지 않을지도. 구독. 자, CS. CS 특징. 너무 고급스럽다. 아니, 이거 방 마감이 너무 좋아. 진짜. 여기 진짜 여기. 이건 모아야 돼. 방법을 알았어. 밑에서부터 뜯으면 되네. CS 63도. 63도면 좀 세긴 해. 오, 달달해. 63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독하지 않아. 도수 높은 거를 몇 개 먹어봤잖아. 한두 입 먹고 입도 안 댔잖아. 마셔봤을 때 특징이 그냥 먹으려면 아, 이거... 사정없이 때리잖아. 도수 보면은 63도보다 다 낮아? 낮거든? 아 진짜? 나는 얘 무슨 알콜 램프 생으로 마시는 느낌이었어. 에어링을 충분히 거치면 진짜 맛있는 위스키거든? 근데 네터잭보다 다 낮은 애들인데 네터잭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. 그런... 그렇게 막... 저는 63도 같지 않다. 오. 심지어 CS님도 부드러운데 CS만의 타격감도 가지고 있다.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. 상반되는 느낌이잖아. 부드러운데 센 게. 얘는 딱 첫맛
딱 부드럽고 마지막에 타격감이 싹. 딱 내가 이거 먹고 났을 때 생각나는 연예인이 조진웅이었어. 강렬하게 보이는데 부드러워. 멜로도 어울려. 위스키계 조진웅. 어, 위스키계 조진웅. CS 대형인 거죠. 오! 향은 진짜 부드러워. 코를 쏘는 게 없어. 진짜 부드러워. 오. 입에 촥 감기지. 사실 나는 얘네 마지막에 씁쓸한 맛이 남거든? 근데 에어링을 좀 하니까 그게 살짝 사라지네. 에어링을 충분히 하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. 확실히 에어링 한 게 다 맛있다. 찾아보니까 반응이 꽤 핫하더라고, CS가. 어. 나는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 기본. 근데 막 아니야? 진짜 맛있어. CS는 온더락이다. 아니야, 난 CS 그냥이 맛있는데. 먹어봐. 오! 맛있지? 온돌 왜 이렇게 맛있어? 그지? 봐봐. 아니 이게 나 이게 63도인데 말이 안 돼. 그니까. 아 되게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. 네터젤 위스키는 부드러움과 타격감이 공존하는 위스키입니다. 진짜 여성분들한테 추천하고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1인이 위스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먹기에는 완전 강추. 요거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조진웅 같은 위스키. 얼마 안 남았어요. 구독 눌러요. 아니야, 눌러주세요.